그 사랑하는 교회에 좀 소개를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이 어떤 것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 그러면은요, 제가 울산에서 목회하던 시절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울산에서 목회를 할 때 성도님들하고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앞으로 교회가 생겨질 것이다. 서울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너희가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서울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고, 이건 뭐 사실상으로는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게 응답이 맞나 뭐 그렇게 생각도 했었는데요. 얼마 후에 그 당시 저하고는 전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인데 서울에서 중복 기도팀을 이끌고 있던 지금 이제 김옥경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는데요, 김옥경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울산에 변수우 목사가 있는데 그 변수우 목사를 서울로 모셔다가 교회를 개척해라, 그게 이 나라의 부흥이나 한국교회 부흥이나 또 북한 선교나 열방을 선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네네. 너희가 희생을 하고 교회를 세워라. 이래서 이분들이 건물도 없고 뭐 성구라든지 제가 거할 수 있는 숙소라든지 모든 걸 다 준비를 했어요. 네. 모든 걸 준비를 하고 하루아침에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은 그대로 돈 한 푼 안 드리고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오늘의 일인 것이 바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그다음에 저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의 목회 철학은 아주 단순 명료한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삼중 사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교회는 삼중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로는 이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 교단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근본적인 것은 차이가 없지만 많은 면에서 교단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리는 절대 진리가 아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지만 교리는 절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소속 교단이 교리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만 가르치자. 어느 교단의 교리든지 성경적이면 받아들이고 어느 교단의 교리든지 성경적이 아니면 배척을 하고 성경대로만 가르치자. 그렇게 해서 성경대로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구원파적인 거짓 복음, 이게 교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회개해야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임금일 뿐만 아니라 구주일 뿐만 아니라 임금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고 예수님의 주대심을 강조하는, 그게 천국 복음이거든요. 네.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복음을 전하자, 그대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성도들을 생명의 좁은 길로 인도하자, 그렇게 힘쓰는 교회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치유와 기적들이 엄청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네. 몰려오고 구원을 받았는데 현대교회는 너무 설교 위주다. 이게 성경에서 너무 이렇게 미달이 된다. 네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 모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인데, 그래서 말로만 어떻게 불신자들이나 타종교인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네네. 정말 효과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치유가 아니라 영혼 구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네.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개교의 부흥뿐만이 아니라 열방에 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힘쓰는 것, 그것이 네. 사랑하는 교회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대로 첫째, 둘째, 셋째 그 삼중교리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